선생님을 통해서 건강한 팬 요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미야 쿡이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찬은 남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퀸 요리를 하게 됐어요. 시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구잖아요. 저희가 지금 할 게 비건 요리 하나 아니면 비건 요리 아닌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왜냐면 저희 퀸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오늘 할 거는 웍을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후라이팬, 소후라이팬을 가지고 치즈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웍에는 여기 제가 다 합니다. 저희 웍에는 7중이 웍으로 되어 있다라고요. 웍도 7중, 또 프라이팬도 7등이에요. 이게 팬 요리가 가능한 그런 프라이팬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풍미를 지키기 위해서 7중을 꼭 써야 돼요. 저희 그 프라이팬 특징 또 하나. 구멍이 없어요. 그죠? 구멍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열을 보관해주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요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웍도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인덕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랑 얘랑 잘 맞아서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건 요리는 다 맛이 없다. 아우, 별맛 없어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맛있는 저수 요리지만, 아예 여기 무수 요리를 할 겁니다. 물이 하나로 들어가지 않은 보시면 토마토 카레를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은 제가 웍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 제품장에 스튜포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것도 7중인데 저는 웍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제품이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1번 보면 도마도는 꼭지를 따서 스튜포트에 넣고 중약 뿌려서 물을 약간 한한컵 200ml 정도만 넣고 제가 땄어요. 이렇게 재료를 까서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야채는 다 돼요. 버섯도 되고, 집에 남아있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냉장고를 야채가 찔끔찔끔 너무 많아. 그러면은 모든 걸 집어넣고 이 요리를 웍에다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레를 만들 중에 주로 볶잖아요. 뭐 식용유를 넣든 버터를 넣든 볶을 거예요. 저희는 그거 하나도 없이 물도 없고 기름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넣도록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도마도를 먼저 밑에 깔아요. 근데 순서는 좀 이렇게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생기게끔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할 거거든요. 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물로 되기 때문에 없어져요. 자,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납니다. 이렇게. 자, 도마도로 깔고요. 양파를 또 넣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름, 물 아무것도 안 들어갈 거예요. 무수 요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집에 보니까 이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구마 이렇게 다 가는 고구마도 남아있고, 냉동실에 돌아다니던 호박도 남아있어서 단호박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고기 없으면 안 먹잖아. 또 고기들을 없는다면 고기 넣으셔도 돼요. 닭고기도 괜찮고, 남아도는 돼지고기 뭐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전부 넣으셔서, 여기. 거의 다 뜯어야 돼. 요 고형 카레는 지금 요게 요 들어있는 게 여기 4인분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요 지금 8개가 들어있네. 2개 이렇게 해서. 이거 뜯을게요.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일반 가래도 돼요. 카레 가루도 됩니다. 카레 가루도 제가 해봤더니 한 8인용 하는데 한 200g 넣으니까 조금 짭짤하면 한데 그래도 먹을만해요. 그 정도면 밥에 비벼 먹으니까 그냥 먹을 거 아니니까 한 200g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다안 넣을 거예요. 다안 넣고 요만큼만 넣을게요. 뺐습니다. 막 이렇게 넣고 그냥 불을 올릴 거예요. 인덕션에. 지금 제가 물이나 기름이나 아무거나 안 들어갔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요 상태 그대로 지금 제가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일단 먼저 전원 놓으시고요. 7단에서 수분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수분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일단 제가 둘 거예요. 7단에 보겠습니다. 7단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웍에서 수분 현상이 모이스처 치유 효과라 해서 아까 스팀홀이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수막이 요 근처에 생겨요. 왜 수막이 생기느냐면 본체와 뚜껑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열이 새나가지 않게 이 안에서 모든 요리가 완성될 수 있게 그리고 수증기도 웬만하면 다안 나가게 해서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카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안에서 생기겠죠. 야채물을 가지고 그대로 카레가 되는 겁니다. 조금 기다릴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할 거는 저희 요리 너무 간단하죠. 또 하나는 치즈케이크를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치즈케이크의 금액을 봤더니
조그마한 거 하나가 한 싸도 2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죠? 좀 괜찮은 데 가면 3만 원 넘어요. 사이즈는 그냥 중형 조그만 후라이팬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딱 간단하게, 간단하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레시피 한번 보시죠. 레시피 보면 사실 믹서기가 있어요. 믹서기 다 넣고 그냥 갈아버리면 돼요. 제가 지금 믹서기 집게, 믹서기가 좀 묘한 관계로 일단 계란 두 개를 일단 먼저 넣을게요. 집에 살땐 믹서기로 그냥 바로 다 갈아서 하세요. 계란 두개 넣고요. 요건 이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계란 두개 넣고, 그 다음에 치즈. 이게 크림치즈예요. 크림치즈. 보이시죠? 저기 저 보이나요? 저기? 네, 보여요. 예, 크림치즈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한꺼번에 다 묻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뺐더니 수분이 좀 분리가 됐어요. 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쓰셔도 돼요. 넣고요. 뭐 넣어요? 생크림 넣어요. 생크림 제가 여기 지금 150g인데 제가 저기 치즈케이크를 먹어보니까 어떤 게냐면 어떤 거 굉장히 촉촉한데 어떤 건좀 굉장히 약간 카스테라 정도까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은 양을 좀 늘렸어요. 150g인데 200으로 제가 늘려봤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려고 늘렸어요. 생크림 넣고요. 생크림 대신에 우유 넣으셔도 돼요. 우유도 괜찮더라고. 저는 생크림이 모자라. 100이면 우유 100 넣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이거 그냥 요리라는 게딱 레시피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 8초 레몬을 넣을 거야. 레몬이 약간 굳을 수 있잖아요. 물에 타셔. 물로 해서 물로 한 100g 정도 넣어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린 거고, 지금은 레시피대로 제가 그대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들어갔죠? 이거 섞을 거예요. 이걸로는 안 섞여요. 그래서, 레몬. 레몬 좀 있다. 파인트 레몬 꽂아주세요. 파인트 레몬도 큰 티를 넣을 거예요. 저희 파인트 레몬이거든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도 좀 잘못 보관하거나 오래 먹으면, 그럼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그냥 물에 타시면 그대로 다 드실 수 있고, 또 하나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 더 그렇거든요. 자, 이거 넣을게요. 자, 넣었어요. 설탕도 넣어야 되겠죠? 설탕도 제가 60g을 넣었더니 좀덜 달대. 이번에는 여 설탕 안 들어가 있나? 설탕 안 들어가 있나? 있어요? 달걀도 돼, 생글리. 없어. 설탕. 설탕을 좀덜 달게 하면 60g이고 조금 단맛을 내려면 80g까지 넣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예 달게 조금만 먹자고. 이거 어차피 아예 달게 조금만 안 달아 하면서 막몇 조각씩 먹느니 그냥 달게. 제가 달게 안 먹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미 분리가 다돼 있어서 빨리 돼요. 이렇게 빨리 돼 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는 쳐요. 이제.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94세예요. 저희 집에 오는 간병인 분이 뭐나 당뇨를 잘안 먹어요 막 이래서 아 그러신가 보다 그랬더니 치즈케이크를 제가 두 쪼가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노인네 드시라고. 그분이 드시고 전화 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샀냐고 나사 먹으려고 전화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이 그렇게 맛있었나? 그냥 모조리다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치즈 큰 거를 사봤어요. 2만 원짜리. 우리 그 유영주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샀더니 세상에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6개, 한 12개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를 버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꾸준히 이걸 드시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넣어놨다가 계속 드실 수 있는 치즈니까 이게 200g씩 잘라가지고 넣어놓으면 굉장히 쓸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할 거는 여기는 지금 바닥에 넣으면 더욱더 맛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오레오를 준비했어요. 여기는 오레오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이제스트 이렇게 쭉 뽀개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오레오를 넣으니까 이 오레오 맛하고 치즈케이크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근데 녹여서 이걸 문 떼야 돼. 너무 작네요, 그릇이. 그릇이 너무 작아. 그릇 조금 키울게. 그릇이 너무 작아서. 자. 이건 잘, 이 치즈하고 오레오하고 잘 칠해서 바닥에 깔 거예요. 토핑처럼. 근데 치즈케이크를 또 보니까 치즈케이크에 안 깔고 하셔도 돼요. 이게 불편하시면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없는 건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네? 오레오요?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100g, 버터 50g, 밑에. 다 이제 좀 우려 좀 하세요. 네, 예, 예, 예. 됐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크림 빼야 돼. 이거 완전히 폭탄이 칼로리 폭탄이에요. 그래서 저기 웃고 계시는 정아란 리더님은 한 쪼가리만 드시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계속 주물렀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다 하냐면 저희가 여기 보면은 여기 프라이팬 작은 거에다 할 거예요. 제가 주름종이를 지금 깔았거든요. 위산지를 깔고 여기다가 다이제스틱을 넣을 거예요. 모양은 이제 우리가 보통 파이핀을 만들어서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넣어볼게요.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해서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모양을 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안쪽은 조금 들들하고 바깥쪽으로 빠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치즈케이크를 구우니까는 케이크 가루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근데 모양이 좀 보이면 더 예쁘겠죠.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보이려고 옆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밀어서 이제 모양을 보이게 해서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그냥 슬쩍슬쩍 깔았어요. 왜냐하면 가라앉은 거를 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치즈가 가라앉는다 그랬죠? 치즈케이크 안 가라앉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닥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닥은 안 보이고 끝에만 보이면 되니까 옆에만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즈케이크는 그냥 구워도 된다. 그죠? 그냥 구워도 맛있다. 근데 우리가 모양을 내려고 굽는 거니까 이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치즈 넣습니다. 자,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요. 이제 맛있는 치즈케이크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레오를 더 넣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100g 그랬잖아요. 원하시면 더 넣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 왜 제과제 빵은 보통 정확하게 해야지 빵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확도가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도 좀 넣어도 되고 이거 더 묽게 해도 돼요. 더 묽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선물이에요. 선물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후라이팬을 절거 쓰셔야지 다른 걸 쓰시면 이 제품이 이렇게 제 빵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모든 빵은 오븐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팬요리 기능으로 저희 인덕션에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모양을 좀 잡을까요? 모양 잡을 때 좀 털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고기도 좀 빠지고 밑에서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밑에서부터 공기층이 지금 위로 올라가서 뻥뻥뻥 구멍 나는 것도 많이 막아요. 오래 놓다가 이제 할게요. 오븐 기능으로 지금 오레오를 깔았을 때는 아까 밑에 보시면 옅더라고 되어 있죠. 오레오를 안 깔게 하고 오레오를 까면 약간 두꺼워지죠. 일반 그냥 할 때보다 그죠. 그냥 할 때는 피 없이 할 때는 160 정도에 하면 돼요. 오레오를 깔았잖아요. 약간 두툼하니까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뚜껑 닫아주시고요. 170에 몇 분이에요? 이거 있죠. 아,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네. 가루를 아예 안 쓰고 오레오랑 버터로만 한 거예요? 가루. 지금 가루는 60g이 아까 들어갔지. 예, 채쳐서 들어갔어요. 예, 예. 아까 넣었어. 공부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아, 제가 손이 좀 빨랐네. 팬 요리 아까 170에 몇 분이요? 네, 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분을 시작을 했어요. 자, 팬 요리를 해서 이게 빵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신기하게. 또 하나. 제가 손주 봤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름 예은이에요. 감사해요. 추예은인데 우리 예은이를 제가 줄 생각에 조금 더 신나게 제가 요리하고 이거 애기가 좀 더 잘 먹겠다. 이유식도 못 먹어요. 이유식도 못 먹어요. 50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게 꿈꾸는 거잖아요. 제가 꿈을 꾸더라고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하고 먹으면 좋겠다. 샐러드는 어느 때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요리를 주고 싶잖아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크면서 어차피 밖에 나가면 많은
좋지 않은 것들도 접해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뭐 연어가 물 따라 다시 들어오는 거 뭐라 그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휘기 본능이 아이들 입에도 있어요. 휘 본능. 어려운 말은 쓰지 마라. 그렇게 돌아오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입맛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아이들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길을 들여놓으면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회기에 오는, 나에게로 오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놀 거니까, 우리 애기들을. 이렇게 예은이 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한 요리를 제 손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또는 예쁘게 차려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